네, 안녕하세요. 조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한국 인터넷 진흥에서 나온 이 보안 취약점 신고 포상제를 통해 알아본 놓치기 쉬운 취약점 사례별 대응 방안이라는 기술 문서를 한번 봤는데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제 경험을 토대로 여러분들하고 이제 기술적인 용어들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풀어보려고 해요. 여기서 이제 신고 포상제는 제가 유튜브에서도 많이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했듯이 바로 이제 버거헌팅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는 몇 개의 회사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 관련된 회사의 어플리케이션들, 여기서 말하는 이제 애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웹 서비스 쪽에 있는 그런 대외 서비스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 아니고 여러분들 PC에다가 이제 설치되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 대상으로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보통 이제 보안 솔루션들이죠. 어떤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으면 그거를 보호하는 어떤 뭐 메모리 해킹 보안 솔루션들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문서 보안과 관련된 그런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설치되어 있는 어플리케이션 대상으로 이제 신고 포상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중간에 이렇게 협업을 해서 그 포상 그 사람들이 대중적으로 해킹을 해서 취약점들 보고서를 주면은 인터넷진흥원에서 중재를 해서 요것들에 대해서 포상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영상 하나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 같이 보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서에서는 이제까지 신고 포상제 취약점을 이제 신고 받은 것을 기반으로 이제 통계를 내고 이제 어떤 취약점들이 많이 나왔는가 여러분들한테 힌트를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서들을 보시면은 대충 어떤 취약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럼 앞으로도 이런 취약점들이 비율적으로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이 버그 헌팅 할 때도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국내뿐만 아니고 사실 해외에서도 해외에서가 훨씬 더 버그 헌팅 시장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참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아주 상세한 기술적인 문서들은 아니고 어떤 취약점들 유형이다. 그 정도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취약점 현안들을 보시면은 이제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신고 포상제 기준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012년도부터 이렇게 쭉 증가를 하고 있고요. 제가 재작년 2년 전 3년 전부터 갑자기 이제 버그헌팅 쪽으로 많은 이슈들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버그헌팅 같은 경우도 요 비율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였어요. 그래서 한 2, 3년 전부터 갑자기 전 세계적으로도 이제 버그헌팅을 이제 신고하는 그런 횟수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이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 취업 준비생들이나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버그헌팅에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포상들을 받고 있는 몇몇 학생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실무에서 지금 현재 모의해킹하고 있는 인원들도 이제 버그헌팅으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투잡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알바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이렇게 돈벌이를 보너스를 받는 형태로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모이해킹 팀장 같은 경우에도 참여를 좀 많이 하고 있는 편이에요. 저는 그런 거 뭐 제안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면은 고객사 대상으로 하다 보면은 이제 국내에 있는 사이트 한정적으로 하게 되는데 이제 버그헌팅에 전 세계적으로 이제 참여를 하게 되면은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서비스하고 이제 플랫폼들, 다양한 언어들 이런 것들을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취약점들이 많이 나왔냐? 이건 어플리케이션, 뭐 IoT 다 합쳐서 이야기하는 부분들이고요. 지금 현재 보면 이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아마 여러분들 크로사이트 스크립트는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브라우저에서 동작할 수 있는 이 스크립트를 이제 악의적인 사용자들이 그것을 클릭을 했다거나 방문을 했을 때 악의적으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우리는 이거를 입력과 검증 미흡 쪽에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도 다 입력과 검증 미흡하고 관련된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거의 대부분 이렇게 웹 어플리케이션이든 아니면 IoT이든 보면은 입력과 검증과 관련된 부분들이 많은 비율들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버플로우 취약점 같은 경우인데 이것은 이제 이 대상이 웹 서비스가 아니고 어플리케이션 대상으로 하고 그 다음에 IoT 대상으로 하고 했기 때문에 이 취약점이 랭킹이 2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웹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오버플로우 취약점들은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 모의해킹을 실무에서도 테스트할 때는
이 오퍼로 취약점들을 테스트할 때는 좀 민감해요. 테스트 베드에서만 보통 많이 하게 되는 건데, 왜 그러냐면은 이제 웹 쪽에서도 분명히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테스트를 하다가 정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은 특정한 서비스가 멈추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PC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RDP하고 관련된 오버플로우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이 나오고 있었거든요. 취약점이요. 그래서 이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는 웹 서비스 대상으로 하기에는 힘들다. 예, 버건팅 할 때도 똑같습니다. 버건팅 할 때 힘들고, 이 어플리케이션 단 쪽이나 IoT 펌웨어 쪽에서는 이제 오버플로우 취약점들을 충분히 이제 테스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쪽에 좀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커맨드 인젝션 같은 경우에도 웹 서비스에서는 일부 많이 발생은 하고 있지만은 사실 뭐 좀 많이 줄어드는 추세예요. 하지만 애플리케이션하고 IoT는 아직도 많이 나오고 있다. 오히려 웹 서비스하고 관련된 거를 조금 연관해서 이야기를 한다면 이 부적절한 권한 검증, 즉 어떤 인증 처리 밈이나 그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이제 그 상세 정보들이 이제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는 문서 편집, 멀티미디어, 보안 파일 전송 솔루션, 여러분들 PC에 설치되는 그런 소프트웨어들이 이제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고요. 여기 봤듯이 이제 오버플로우 취약점들이 상대적으로 제일 많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버플로우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메모리 공간에서 우리가 입력과 검증, 할당된 메모리 안에서만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입력과 검증을 해줘야 하는 것인데, 이것이 이제 무한대로 아니면은 특정한 문자를 이상으로 이게 검증을 하지 않다 보니까 이제 서비스가 멈추게 된다거나 아니면 권한들을 획득하게 한다거나 이러한 취약점들을 발생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는 어플리케이션 대상으로 어떤 디도스 공격 같은 경우나 버퍼오버로 취약점을 이용한 관리자 권한들을 획득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이제 그 개발군에서 개발했던 개발자분들이 이렇게 개발을 한 그런 소스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입력과 검증을 하지 않은 솔루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진단자 입장에서는 소스코드를 직접 보고 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EX 파일, 그 바이너리 파일들을 리버싱을 합니다. 그래서 그 리버싱을 한 것에서 이제 소스코드를 어느 정도 역추적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고, 실제 소스코드를 본다면은 더 많은 취약점들을 골라낼 수는 있겠죠. 그래서 오픈소스로 되어 있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쭉 안 나오다가, 취약점이 어느 정도 안 나오다가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오버플로우 취약점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OpenSSL 관련된 그런 취약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하트블레이드 취약점이나 그런 것도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거기 관련된 것들이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오픈소스 같은 경우에도 많은 사용자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보안상 더 안전할 수도 있겠지만은 역으로 이런 취약점들이 하나가 나오면은 계속 연달아서 많은 부분에서 나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보면은 이제 어디에서 오버플로우 취약점에서 어플리케이션 어디에서 발생했던 그런 사례들을 하나씩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고요. 요거는 이제 기술적인 부분들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좀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취약한 함수들, 우리가 입력과 검증을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런 옵션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그런 함수들을 사용하기보다도 그런 입력과 검증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함수들을 사용해라 라고 우리는 권해드리는 것이죠. 바로 이제 C 언어 기준으로 지금 현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보면 이제 명령어 삽입법입니다. 커맨드 인젝션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것도 입력과 검증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정한 명령어들, 외부에서 입력 들어온 것을 검증을 하지 않음으로써 내부에 있는 시스템 정보들을 가져온다거나 아니면은 외부에 있는 악의적인 명령어들을 그냥 그대로 수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취약한 어떤 악의적인 어떤 행위들을 하게 한다거나 그 서버가요. 그래서 그러한 취약점들이 바로 이제 커맨드 인젝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바이너리 같은 경우를 역으로 분석하는 사례들이 바로 이런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어떤 명령어들을 입력하는 그러한 함수들이 이렇게 다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사용하는 것들을 패턴들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요 함수들을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것들이 입력과 검증이 되지 않고 있네, 아니면은 뭐 취약한 함수들을 좀 사용하고 있네 라고 한다면은 그것을 이제 어떤 퍼징 기법이나 그런 것을 이용해서 무작위로 어떤 공격 패턴들을 계속적으로 집어넣어서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 같은 경우나
커맨드 인젝션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하는지 취약점 여부들을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래쪽에 보시면 그 관련된 것들이 또 나와 있고요. 서비스 쪽으로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웹 서비스하고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요거는 특정한 민간 기업들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더 챌린지라고 하는 것을 1년에 한 번 정도 이제 진행을 합니다. 아까 위에 문서 보면 2018년도인가 그때부터 진행한다고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평소에는 그 서비스 관련돼서는 무조건 침입 행위로 간주를 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그 회사가, 우리는 버건팅을 합니다. 네이버나 리디북스 같은 거는 그러거든요. 버건팅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동작이 됩니다. 하지만 다른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임의적으로 웹 서비스 대상으로 공격을 하면 그건 침입 행위예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핵터 챌린지라고 해서 몇 개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때 5개인가 6개 사이트가 이제 참여를 해요. 그 다음에 그 기간 동안에, 한 달이면 한 달 동안에 이것을 이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대중한테 계약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정말로 공격해서는 안 되는, 공격해서는 안 되는 그런 공격 이외에는 다 이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나 SQL 인젝션이나 그런 것들을 이제 공격을 해서 취약점들을 찾아냅니다. 근데 웹 서비스 대상으로 했을 때는 공격 유형들이 순위가 조금 다릅니다. 크로사이트 스크립트하고 부적절한 권한 검증, 이 부분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고요. SQL 인젝션이나 URL 리덕션도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취약한 인증 및 세션 관리나 부적절한 권한 검증이나 이 부분이 좀 같이 이렇게 엮어서 이제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용자의 게시물들을 내가 볼 수 있다거나 권한들을 획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의 권한들을 내가 임의적으로 이제 권한들을 획득할 수 있는가, 웹 서비스에서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인증 처리 미흡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제가 영상으로 인증 처리 미흡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례들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가 굉장히 많죠. 월등적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은 일반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페이지 게시물이나 그런 데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페이지가 보는 그런 쪽지 보기 같은 거나 1대1 문의나 이런 게시물들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들이 입력하는 그런 자바스크립트 형태들에 대해서 입력과 검증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어떤 악의적인 서버로 유도하는, 피싱 사이트로 유도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과 관련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래는 이제 부적절한 권한 검증의 이제 사례가 나왔는데, 이것처럼 뒤에다가 어떤 아이디 정보, 게시물의 아이디 정보를 임의적으로 이렇게 바꿔봄으로써 다른 사용자가 작성한 글들을 내가 수정이나 삭제를 할 수 있다거나 뭐 이력서 정보들을 볼 수 있다거나 이런 여러 것들이 바로 부적절한 권한 검증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것들을 어떻게 이제 조치 방안하고 할 것인가, 세션을 이제 검증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대응 방안들도 나온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 내 오픈소스 파일 업로드 취약점들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exploitDB, 우리가 취약점이 그 코드가 있는 그런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에서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은, 여기에 예전에는 FCK 에디터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에디터와 관련된 것들을 검색하시면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나 그런 사례들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워드프레스 같은 경우에도 유명한 CMS 서비스죠. 컨텐츠와 관련된 CMS 서비스인데, 그 관련된 것에도 FCK 에디터를 만약 플러그인으로 사용했다면 이것도 파일 업로드 취약점이 나왔던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에디터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다양한 에디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오픈소스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뭐 SH, 크로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SML과 관련된 취약점들, 그 다음에 권한 상승과 관련된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 내에서 게시판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제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오픈소스를 이용을 해서 사용자들한테 이제 배포, 이렇게 오픈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은 이것이 어떤 보드로 이용해서 어떤 에디터를 이용했는가가 그 JS 파일이나 그런 거에 노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을 보고 이런 취약점,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exploitDB 쪽에서 나온 이런 에디터라고 한다면 공격 코드가 있는 거라면은 바로 공격들을 진행을 할 수 있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픈소스 같은 경우는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은 많은 사용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보안상 더 안전할 수가 있어요. 점점점 더 안전해질 수는 있습니다.
어느 순간이야. 하지만은 그것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것을 공격자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코드를 보면서 시큐어 코딩 입장에서 다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는 만약 오픈소스를 실무에다가 만약 적용을 한다면은 미리 보안 패치가 나온 것만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소스코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보안 담당자나 아니면 모의해킹 할 때 이런 소스코드에 대한 점검들이 필요로 합니다. 아니면 계속 나와요. 이건 주기적으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오픈소스들은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권한, 조치 방안들이나 업데이트 방안들이 아래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바일, 여러분들 IoT하고 관련된 것들은 그 IoT기 같은 거는 리눅스 기반입니다. 그래서 리눅스의 커널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윈도우즈에 있는 어플리케이션하고 좀 다르게 보는 관점들이 좀 다르죠. 그래서 취약점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다른 관점으로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리눅스 같은 그 우리가 IoT 같은 경우는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 같은 경우나 커맨드 인젝션 같은 경우가 거의 월등하게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리눅스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 좀 다르다. 어플리케이션하고 좀 비슷한데 접근하는 방법들은 비슷한데 이것들이 리눅스 기반으로 한다는 것이 좀 상이하다라고 좀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자체가 좀 다르기 때문에 또 여기에 관련된 취약점들이 이제 해킹하는 방법들도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IP 카메라에 뭐 관리하는 페이지, 뭐 여러 가지 프로시저 이런 것들을 통해서 HTTP 요청들이 되면은 이런 함수들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런 함수들을 사용할 때도 우리가 입력과 검증 같은 거, 입력과 검증이 안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취약한 어떤 함수들을 사용하게 되니까 이제 버퍼 오버플로우 취약점이나 그런 것들이 발생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제 IoT 기기들이 이렇게 뭐 쏟아져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IoT 기기들이 보안을 먼저 하기보다는 비즈니스를 먼저 하려다 보니까 보안상의 이슈들을 그대로 안고 이제 출시들이 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IoT가 재작년하고 작년에 정말 IoT 관련된 펌웨어만 이렇게 버그헌팅을 계속적으로 스터디하고 그렇게 신고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이 나왔죠. 그만큼 많이 나왔고 포상도 예, 많이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으로 좀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보시면은 명령어 삽입 부분이 있는데 이 IoT하고 관련된 펌웨어 같은 경우도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그 안에 펌웨어 같은 경우도 웹 서비스 기반으로 여러분들 관리자로 이제 IoT기를 제어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무선 AP 같은 경우 예, 무선 AP도 웹을 기반으로 관리자 페이지를 제어를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거의 CGI 기반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CGI 기반은 예전부터 많이 사용했던 그리고 굉장히 좀 가볍죠. 예, 가볍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이런 펌웨어에다가 뭐 그 자바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올리진 않아요. 자바나 뭐 파이썬을 그런 것들 많이 올리진 않습니다. 물론 최근에 이제 뭐 라즈베리 파이를 이렇게 제어를 하기 위해서 뭐 파이썬이나 그런 것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만큼 라즈베리 파이 같은 경우에는 성능이 굉장히 좋아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성능이 좋아진 곳에는 그렇게 운영을 할 수가 있는데 경량화된 그런 펌웨어 같은 경우에는 사용할 수가 좀 없죠. 그래서 예전부터 사용했던 그런 CGI 방식으로 웹 서비스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많이 발생했던 것들이 바로 이제 명령어 삽입 부분이나 그다음에 뭐 코드 인젝션 그런 것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는 사례들을 좀 볼 수가 있으며. 자, 그래서 아래쪽으로 또 내리시면은 그 관련된 것들은 뭐 상세한 것들은 여러분들 좀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CMS, 아까 컨텐츠 매니저 시스템, 대표적인 것들이 워드프레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 관련된 것들은 뭐 웹 서비스하고 관련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나 SQL 인젝션, 그런 파일 업로드 취약점 일부들이 나오는 것을 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공격 패턴들이 있지만은 예, 점검하는 데는 그렇게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삽입돼 가지고 동작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스토어드 방식으로 이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다라고 하죠. 스토어드죠. 이런 취약점 같은 경우에는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구글이나 그런 데서는 발견이 되면은 상당히 많은 포상들을 받습니다. 3,000달러? 예, 30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받는 그런 사례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 크로스 사이트 스크립트 취약점은 정말로 수많은 공격 패턴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사용하는 그런 패턴들 몇 개를 가지고 예, 테스트를 하시면은 좋습니다. SQL과 인젝션과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ActiveX하고 관련된 부분이에요. 우리는 페이지 사용자가 접근을 하면은 거기서 허용할 것이냐 허용하지 않을 것이냐를 한번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허용하면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사이트에 다음부터 갔을 때는 허용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ActiveX라고 하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EX파일이나 DLL파일 즉 여러분들이 윈도우즈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설치하도록 만드는 것을 역할들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공기관이나 그런 데서 다 빼라고 이야기를 하죠, ActiveX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통합관리 솔루션, 통합관리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이제 EX 파일들을 설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사실이요. 근데 이 ActiveX에서 이제 문제 되는 것들은 이제 뭐냐면은 여기를 이제 다운로드 받잖아요. 파일들을 EX 파일이나 그거를 서버 쪽에서 다운로드를 받는데 그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자동으로 이제 실행을 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는 함수들이 만약 이런 것들이 입력과 검증을 하지 않았다. 내가 신뢰된 URL 주소에 대해서만 확인을 해야 하는 건데 그거 말고 이제 이것을 조작을 해가지고 이게 누군가가 해킹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A라는 사용자가 B라는 사이트에 한번 접근한 것을 확인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용자한테 이 ActiveX A라는 사용자의 그 사용했던 그 ActiveX를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분석을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거기다가 조작을 합니다. 우리가 아까 그 악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 URL을 조작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A라는 사용자는 신뢰를 했기 때문에 바로 다운로드가 돼요. 그런 현상들을 있기 때문에 우리가 ActiveX라는 것을 취약한 함수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방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ActiveX 같은 경우는 파일 다운로드 취약점과 관련된 게 취약한 함수들을 사용을 했다거나 아니면 그 함수가 어떠한 그 입력과 검증을 하지 않아서 그 URL 주소들을 변경을 하더라도 검증을 하지 않는다거나 이러한 함수들, 위험한 함수들을 사용을 할 때 우리가 ActiveX 취약점들을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것들의 취약점들이 이렇게 기재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뒤쪽에서는 좀 말이 빨라졌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문서를 보시면서 이 문서를 소개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버건팅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모의해킹 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꼼꼼히 하나씩 하나씩 살펴보면서 어떤 유형들의 취약점들이 나오는지 한번 다시 한번 좀 여러분들이 학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